참사랑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참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면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입니다. 결국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끝에 가보면 이기심입니다. 왜? 조건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당신이 좋아. 사랑하겠어. 그거는 이기심이죠. 뭐.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바로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요, 욕심이지요.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으로부터 모든 고통은 시작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모든 고통의 뿌리는 이기심부터 시작해요. 왜? 나의 이기심을 완전히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사사건건 내가 손해를 보고 욕심에 차지 않고 만족되지 않고, 예. 내 이기심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기 전에는 순수한 사랑, 참 사랑을 논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거짓 사랑, 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 이기적 사랑에 찌들어 거기서 세뇌되어 있으면 결국 노래가 나올 때 사랑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고통의 시작. 그렇죠. 눈물의 뿌리죠. 눈물의 씨앗이죠. 과연. 예. 그게 아주 솔직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했으면서 예. 이렇게 사랑이 고통스러운 줄 알았다면 내가 왜 시작했던가. 이런 그러니까 그 탈출구가 무조건적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이야 이것이야말로 사랑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그 조건적 사랑에 세뇌가 되어 있으면 그 십자가가 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란 게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이해가 안 되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부 세미나 동안에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그 책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직접 하신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예수님의 행동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치유죠. 와,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를 우리가 확실히 볼 때, 제가 제일 초점을 맞춘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구원. 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먼저 회개할래 안 할래, 회개하면 용서한다라는 이러한 조건적, 그 요즘 말로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조건적 그 틀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 있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회개라는 조건을 걸지 않았다.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2부 강의 동안에 말씀하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예수님이 이날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발도 들여놓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산, 소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하나님 백성들이. 북쪽에 사마리아,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 나눴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곧 사마리아 지역은 결국 아시리아라는 그 강대국이 와서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들이죠. 막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혼혈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이 어떻게 됐어요? 네, 혈통이 그냥 짬뽕이 돼버렸어. 이제 남쪽 유대 사람들이 실제 이제 아직도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땐 저것들은 뭐예요? 완전히 걸렀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가망이 없다. 쟤네들은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다.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인이 돼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직도 오늘도.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니까. 철저히 율법주의죠. 사랑주의가 아니야. 무슨 주의라? 율법주의야. 무엇을 몰라요? 모든 율법은 그 핵심이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을 모르고 그냥 법 조문만 달달 외우고 그 법 조문대로만 잘 순종하면은 천국에 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정말 돈도 잘 벌고 뭐 학술계나 뭐 예술계나 뭐 교육계나 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뭐를 지키면서 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나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먹는 식생활에 관한 율법도 있고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안 먹거든요. 그리고 교육 이념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정신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율법 속에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할례를 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과학적으로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할례를 받는 쪽이 훨씬 뭐예요? 건강해. 네. 건강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치고 그 몹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지키고 살았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산 그리고 술도 잘 안 마시고 뭐 율법 지킨다고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율법 정신이 무조건적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자꾸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주 치명적인 오류죠. 그 유대인들의. 그것을 깨워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 예수를 거부하고 죽여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이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제자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를 왜 가나?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이제 정오가 돼서 해가 쨍쨍했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래 걸었으니까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뭐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구태 사마리아를 오늘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했느냐? 그 이유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자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여자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여자다. 그러나 온 주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조건적이라고 하고 있죠. 말하고 있지. 왜 이 여자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필요로 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왜? 뉴 스타트가 아니면 해결점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아니면 이 여자에게는 장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여자에게는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절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여자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를 볼 때도 가망이 있어 없어. 천국의 가망, 구원의 가망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여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돼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자기 자신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어떤 여자냐면 실제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가망 없는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첫째, 혈통이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인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절대 안 받을 거야. 왜? 우리 꼬라지를 봐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하나님이 잘났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에다가 뭐가 또 무슨 문제가 겹쳤냐고 하면 이 사마리아인 이 여자는 아주 나쁜 년이야.
우리 한국말로 하면 환향년이야. 여자 중에 제일 나쁜 년들이 어떤 년들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어떻게 해서? 결혼한 가장이 되는 남편들을 꼬셔가지고, 돈 뭐예요? 다 뜯고, 그 다음에 폐기 처분해. 그리고 떠나서 또 다른 남자. 또 가정을 파괴하고. 그거를 이 여자는 무려 다섯 번을 한 여자예요. 자, 나옵니다. 저기서.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우물에 물 기르러 온 여자가 아무도 없는 이 햇볕이 쨍쨍한 이 아무도 너무 뜨거워서 아무 여자도 물 기르러 온 여자가 없는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람과 대면할 수도 없는. 왜? 사람들 눈에 띄면 뭐예요?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런 이제 형편에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형편을 다 알고 이 여자가 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왜? 이 여자는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100% 뭐예요? 잘렸어. 하나님이 혹시라도 무조건적으로 나 같은 여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줬게? 그게 성령이 넣어준 겁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질 않아.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줘도 사람들은 무조건적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나 이 여자는, 왜 이 여자는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였을까? 너무나 절실하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과 상종도 못하고 완전 왕따를 당해가지고. 네. 예, 그렇죠. 참,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해. 그것도 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에이, 뭐 죽어버리고 싶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뭐예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 자 이제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 다 해봐도 이제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치료를 받아도 결국은 전이가 됐다. 그럴 때 전망이죠. 그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줬어.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병원에서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치유를 아직도 바랄 수 있다. 그 경우와 같은 경우예요. 그만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절실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예. 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여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했고,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자 예수님은 뭐예요? 그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아직도. 찾아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그 피곤한, 이제 날씨도 덥고, 먼 길을 와가지고 피곤해. 네.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와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여자가 왔습니다. 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말을 붙여. 네. 이렇게 다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다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뭐를 해요? 선제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먼저 다 하신. 그래서 아 물을 좀 먹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거는 쓱 이 여자가 볼 때 이제. 아마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 이 모습이 좀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혼혈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볼 때 유대인 남자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우물에 앉아 있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인들과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로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예요? 물을 좀 달라. 이것 자체가 쇼킹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이 여자는 환향년으로서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도 인간 취급을 어떻게 못 받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유대인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쇼킹한 겁니다. 자,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환자가 25년 동안 문둥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 건강한 남자인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뭐예요?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그 문둥병자에게는 뭐예요? 쇼킹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문둥병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걸었다라고는 것은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가르사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랬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들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문둥병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는 막 쇼킹한 거죠. 그래서 물을 달라는 이 한마디에 이 여자는 와, 예, 네. 이거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자기에게 말을 거냐 이 말이야. 누구만 말을 걸 수 있어요 이 여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만이 이 여자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필요로 하든 이 여자가 기다리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라 자기고 그리고 그거를 알리고 싶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자도 뭐예요?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알려주러 오신 거야. 알려주러. 그 박현순이 그 자식 오라 그래. 내가 낫게 해주지가 아니라 오라 그래가 아니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갔어. 이 여자는 예수에게 한 것이라고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아무 조건 없이 이 여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을 뭐예요? 시작하신 거라고. 자, 그래서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 예, 네, 그거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선물로 줘요? 내 아들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선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렇죠?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걸 알았으면 이 여자는 기꺼이 뭐예요? 왜? 이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도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결국은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점차로 자기가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여자를 구원하러 오늘 왔다 생수를 주러 왔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고 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네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있어요. 아시겠죠? 있는데 이 남편은 다섯 번째 남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인연이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네가 남편이 없다니 왜 구라를 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참 이제 이거를 보시면 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뭐예요?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여섯 번째야. 그러니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너는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이냐.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무슨 남편이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옳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예수님이 뭐 자기의 그 과거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아예 거짓말 싹 잡아 뗐어요. 남편은 없습니다. 집에 남편 지금 있으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래. 여섯 명이나 되지만 그 여섯 명들이 다 남편이냐? 아니지. 그러니까 남편 없다는 네 말이 맞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알면서 그러면서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그거를 맞는 말로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만들었어. 그러면 이 여자는 여러분 그 여자 입장이 있다면 예? 어떻겠습니까? 막 예? 예? 너무너무 놀라고 또 너무너무 무안하고 또 너무너무 예? 황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연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게 조건적 하나님의 하실 일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요? 네가 한 말이 맞는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품어줬어, 감싸줬어. 이 여자가 녹아 안 녹아? 녹죠.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네 살짜리 딸이 선글라스를 떨어뜨려 놓고 바닷물에 빠뜨려 놓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하니까 녹아버렸다. 그러니까 아빠, 내가 잘못했다. 라고 녹아서 얘기한다. 추궁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내가 그동안 기다리던 뭐예요? 나 같은 년도 받아주시는,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분 같아.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놀라운 얘기인데, 이게.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요? 선지자군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 그 이 여자가 이 예수라는 이제 이 여자는 지금은 예수를 선지자로만 봅니다. 이 예수는 어떤 선지자인 것 같아?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선지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생뚱맞은 거짓말을 해도 뭐예요? 네가 참말,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게 참말이다. 맞다. 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음 대화가 하다가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벌써 잘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예루살렘에 본래 사마리아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갈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가망이 없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게?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여자가 묻는 말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자기들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 성전을 따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봐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제가 댕기는 교회는 완전히 조건적입니다. 교회를 바꿔도 됩니까? 이분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댕기던 교회를 뭐예요?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게 아니냐? 왜? 그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은 교회를 떠나면 너는 뭐예요? 벌 받을 줄 알아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여기에. 배가죠. 아, 이건 아닌데 이제는 아닌데 그러나 또 떠나면 뭔가 그렇죠. 하나님이 벌을 줄까봐. 그런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이 번역이 아주 구닥다리 번역입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이 번역이 맞습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뭐와 성령과 진리로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너는 성령을 받아서 나를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진리다. 생명이요, 진리다. 그래서 교회당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뭐예요? 무조건적,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이다. 나를 가르치는 그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요? 찾고 계신다. 교단, 교파, 뭐, 예배를 보려면 반드시 이 예배당에 와야 된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앙이란 것은 뭐요? 진리이며 영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뭐요? 바로 이때야. 이때야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조직, 그렇죠? 단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따라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무슨 형식이나 거기에 구속되지 말고 나는 너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쉽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그걸 듣고 뭐 아무리 그 교회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를 알고 싶다는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 여러분. 자, 내가 똥을 다 놓는데, 똥 누고 나니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똥 안 닦고 거기서 어떻게? 예, 네. 영과 진리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존 뮤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자연주의자가 있었어. 이 사람이 그 금광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 금을 캐는 회사에 그 금광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술도 많이 먹고 과로하고 그래가지고 폐결핵 말기가 됐어.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약도 못 쓰고 이제 당신은 6개월도 못 살 것이다. 이제 그래서 아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금을 찾아댕기다가 금이 있는 곳을 찾아댕기다가 어떤 곳에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동받은 곳이 생각이 번쩍 난 거야. 이제 자기는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자기는 죽어도 거기 가서 죽고 싶어. 그래서 그걸로 이제 회사 사직을 하고 이제 배낭을 메고 텐트를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요세미테 국립공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여기가 참 교회다. 나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곳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내 마지막 남은 6개월을 여기서 보내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텃밭을 일구고. 그러다가 6개월 지나니까 기침도 안 나고 열도 안 나고 그래서 한 1년 후에 내려가서 진찰로 다 났대. 그 사람은 요세미테 밸리, 요세미테 계곡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세미테 국립공원 그 장소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뮤가 미국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를 지어요? 교회를 지어. 그 존 묘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여기가 교회 아니야. 뭘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짓냐.
그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뭐를 따져야 돼? 어떤 형식, 어떤 그게 있어야만 자기가 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런 예배 강박관념 아시겠죠? 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드려라.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고 특정한 시간에 자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예배 보는 게 뭐예요? 아니다라는 그런 형식적 관념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죠. 자 이거 누가 밖에서 들으면 이거 심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 그리스도로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자기는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뭐예요? 온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아시죠? 왜? 이 여자는 메시아가 오면 천벌을 받을 년이지 메시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여자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기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맨 밑줄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 와! 네.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나?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믿지 않느냐 하면 이 자기들만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들만을 뻔뻔하게 막 삐까뻔쩍하게 막 너희들은 구원받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진짜 메시아는 이런 사마리아에 있는 창녀까지도 손수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서 깨우쳐줘서 이렇게 이런 모든 사람이 볼 때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더러운 년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정말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백부장도, 백부장의 하인도, 뭐, 가서 회개하고, 뭐,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을 메고 와서 데리고 와도, 예수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 죄가 사하여졌네. 예, 네.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열심히 또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탁, 예, 네.
아주 그 모습이 정말 확실하게 남았어. 이제 아무리 조건적인 세상일지라도 여러분이 눈을 감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희망이 보이고 생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켜져서 결국에는 치유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